안녕하세요. 고수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사활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 기초분들은 어떻게 할까요? 예,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놓고, 자, 이거 살 수가 없죠? 자,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둘 곳이면 뻔하죠? 예,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. 포기하지 마시고 수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거의 정답이 나왔죠? 그 일로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100은 이어준다면 간단히 살죠? 100은 2로 단수를 칠 것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3으로 막아서 이 패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패만 나도 성공이 아닙니까? 그냥 죽는 것보다 패가 나면은 예, 반은 살았죠? 자, 그래서 흙 1로 두는 수, 이 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실전에 자주 나오는 기초사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